보험연화경 영어 강의 3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토의 상서. 위에 이렇게 좀 소 제목을 다 하는 것은 제가 뭐 그 무비 큰 스님께서 이렇게 조금 해놓은 것을 제가 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없는데 소 제목이 없는데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시 세존을 사중이요하야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리라. 위제보살하사 설 대승경 하시니 명무량으라 교보살 법이며 불소호념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 이제 세종께서는 이제 쭉 그 대중들을 소개했죠. 소개한 다음에 이제 세존 부처님께서는 말이에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쭉 지금 각 그 대중들이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냥 공양도 바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대승경전의 그 핵심을 무량의경을 이제 설하시는 거죠. 보살들 가르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문 하시는 거예요. 법문 하시고 그래서 at that time, the world one of the one이라는 건 세존을 얘기해요. 세존 영어로 세존을 갖다 the world one of the one이라고 그러고 having been circumvented by the popular assembly, assembly. 사부 대중을 popular assembly라고 해요. 사부 대중. Present with offerings, offering. 공양하는 걸 offering이라고 그러고, 공경하는 걸 honor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경과 존중. 존중은 이제 venerate라고. praise, 찬탄. For the sake of the bodhisattvas. spoke great vehicle sutra. 대승 경전을 great vehicle sutra. named the limitless principles, 무량의경. 한량없는 아주 그 중요한 담마 포 인스트럭팅 보디사타바 오 사타바스 오브 더 휘치 더 부다 니즈 프로텍티브 앤 마인드풀. 불설 차경이에 결과부자 하시고 이버 무량 의처 삼매하사 신심 부동이러라.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 이제 정자하신 거예요. 이 경전을 다 이제 그 저 법문을 했지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법문이 끝났습니다.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이 결과 그것을 그 풀 로터스 포스처라고 그러죠. 풀 로터스 가부좌 연꽃처럼 이렇게 또 앉은 거 있죠. 결과부좌 무량의처라는 무량의처는 삼매에 들어가시요. 그 이제 결과부자 하시고 다 삼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명상에 들어가셨다 이거죠. 신심부동이러라. 몸과 마음. After the Buddha had spoken this sutra, he sat in full lotus and entered the samadhi. Of station, of limitless principles, body and mind unmoving. 바로 이제 참선이면서 명상이에요, 명상. 법문을 다 설하시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삼매에 결과부자 하시고 이제 삼매에 들었다는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때 시시 천우 만다라 하와 마하 만다라 하와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하야 이산불상과 급제대중하며 보불세계가 육종진동이라라. 이때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큰 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큰 만수사꽃을 비오도 내리어 꽃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꽃비가.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막 뿌려졌어. 하늘에서 막 내려와 꽃이 그냥. 그러니 온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또 막 진동에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처님의 법문이 위대하고 참 훌륭하고 하니까 그냥 꽃비가 날리면서 막 울리는 거예요. At the time they fell from the heavens. 하늘에서 막 rain of 만다라와 여기도 얘기했잖아. 비라고. 뭐 물 비가 아니고 꽃비 꽃비. 또 마하 만다라바 플라워스 만주 샤카 플라워스 마하 만주 샤카 플라워스 which were scattered upon the Buddha. 이제 부처님이 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스케터 흩어지는 이렇게. The entire great assembly. 그리고 막 대중들한테도 꽃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불교 행사하면은 이거 뿌리잖아요. 꽃비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유래되는 거예요. World of Buddha's universe quaked in six ways. 육종진의 뭐 동서사방 육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서사방 사방 그다음에 가운데 뭐 이렇게 하늘 이런 걸 쓰면 육방이라고 그래요. 전 그러니까 전체 막 사방에서 이제 꽃비가 내렸다는 얘기고 이시 해중에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오바이와 철룡 야차와 건달바와 아스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 인비인과 급제소왕과 전륜소왕과 시제 대중이 등비 중요 화사 환히 합장하고 일심 관불하더라. 응? 아까 그 대중들 다 소개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또 법문 다 마치고 나니까 그냥 꽃비가 내리면서 막 진동을 하니까 아 그 대중들은 그냥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야 부처님의 법력이 이 정도인가? 그때의 법회에 함께 있던 비구, 빅수, 빅수니, 우파사카, 우파시카. 응? 우파사카라는 건 우바세라는 건 이제 남자 거사를 얘기하는 거, 우바이는 이제 여자 보살님들 얘기하는 거. 천, 뭐 하늘, 용, 뭐 야차, 건달바, 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또 사람인 것. 사람 아니 또 사람 아닌 것과 여러 뭐 소왕 작은 왕들 공 백자남 그다음에 이제 왕 전륜 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처음이에요 처음 없었어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이제 깊은 산매에 이제 딱 앉아 계시니까 막 꽃비가 내리면서 그냥 육종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환희했어 그냥 막 그냥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으로 우러러 배웠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죠? 재밌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걸 읽어야 되겠죠. 경을 읽을 때는 거기에 딱 아주 그 몰입해 가지고 그걸 상상하면서. 그래 이제 영어로 이걸 또 표현을 한다면은 at the time the entire great assembly of 빅수 빅수니 수파사카스 우파시카스 나오죠 쭉 나오죠 가츠 드라곤스 약샤스 간다라바스 아수라스 가루다스 긴나라스 마호라가스 beings human and non-human as well as the minor kings. 마이너 키라면 작은 소왕들, 조그만 나라의 왕들, 또 휠 터닝 세이지 킹 전륜 성왕, 큰 나라의 All attained what they had never had before, never had before. 그 전에 전혀 그런 경험했지 안 했던 것을 지금 이제 봤다 이거지. 그들은 기뻐서 막 조인 내어 파 손을 하고 막 합장했다 이거. 팜팜 with one heart. 일심으로 게이지드 오픈 더 부다 하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강의할 때 보면은 좀 허황하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자기들 그 어떤 그 관념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또 그 재밌어 합니다. 이걸 재밌어 하고. 그 부처님께서 영축 산정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시 불이 방 미간 백호 상광 하사 조 동방만 8000세계 하야 미 부주 평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고 타토의 상서 타토 타토의 상서 하지 아비지옥하고 상지 아가니탄천하며 어차세계에 진견 피토 육치 중생하며 우견 피토의 현재 제불하고 그 문제 제불 소설 경법하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미간 이 미간이 사이에 백호상에서 광명을 와 동방으로 1만 8천 세기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미간 백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탄천까지 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에 육도 중생들을 지옥하기 죽생 뭐 인간 수라 천상 인간 중생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hen the Buddha emitted from between his brows a white hair arc light. 그러니까 미간 백호를 a white hair mark라고 해요. light. 백호광명. 백호광명이죠. 백호광명. 백호광명을 영어로 a white hair mark light which illuminated 18,000 worlds. 18,000. to the east, 동방으로는 18,000 8만 8만 1만 8천 세계를 이제 비추고 1만 8천 세계 또 omitting none of them reaching below to the 아비지옥에서부터 above to the Akanista heaven From his world were seen all the living beings in the six destiny in Doge land. Further were seen all the present Buddhas in Doge lands and all the sutras and dharma spoken by the Buddhas was heard. 병견 피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제수행 득 도자 하며 부견제 보살 마하살이 종종 인연과 종종 신혜와 종종 상모로 행 보살 또 하며 부견제 불이 반열 반자 하며 부견제 불이 반열 반열반 후에 이 불사리로 기칠보타 빌어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각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Also seen were the 빅수, 빅수니스, 우파사카스, 우파시카스 in Dojland who cultivated and attained the way. Moreover, 게다가 were seen the bodhisattvas, mahasattvas, the various causes and conditions, the various beliefs and understandings, and the various appearances of the practice of bodhisattva way. But was seen the Pali Nirvana of the Buddhas and after the Pali Nirvana of the Buddhas, the building of stupas with seven jeweled
who hold the 사리라. 왜냐 사리 사리 불사리 사리를 사리라라고 그러고 이제 칠보탑을 the seven jewels, seven jewels 수뚜바. 수뚜바는 이제 탑을 얘기해요. 탑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뭐 탑이라든지 이제 불상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이제 계시니까 법문 듣고. 그다음에 열반한 다음에는 이 탑을 세워서 탑을 이제 또 그 보면은 그 부처님의 이 종문, 예? 종문이라든지 이제 부다가에 가면 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수, 금강보좌에.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이제 찬탄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탑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절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탑을 세웠다는 그다음에 상세에 대한 의문. 이때 이시 미륵보살이 작신념하되 금자 세존이 현신 변상하시니 이하 인연으로 이후 차서하며 금불 세존이 이부 선매하시니 시 불가사이며 현 시우사라 당이 문수며 순응답자로. 그때 미륵보살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종께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소롬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은 삼매 드셨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할까?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제 혼자 의문을 가진 거죠. 지금 삼매 부처님께서는 그때 세종께서는 딱 삼매 들어 있는데 막 꽃비가 내리고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거. 그 얘기죠. Then the Bodhisattva Maitreya had this thought. Now the world honored one manifests signs of spiritual transformations. What is the reason for these potent? The Buddha, the world honored one, has now entered the Samadhi. 그러니까 깊은 삼매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The world honored one, 세종께서는 has now entered the Samadhi. Yet, these are inconceivable.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레어 이벤트. 그 전에 뭐 참 있지도 않았던 일이거든. Who should I ask concerning me? Who could answer?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누구한테 누가 답을 하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또 부착 차념하되 시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중 친근 공양 과거 무량 재불일세 필은 견차 희유지상하리니 아금당문하리라. 또다시 이러한 생각과 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법왕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 이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던 이다.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물어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은 지금 삼매에 드셨기 때문에 아, 문수 사리보살은 법왕의 아들이고 또 부처님을 친근하고 이제 공양을 얻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He further thought the Dharma Prince Manchusri has in the past drawn near the made offerings to limitless Buddhas. Surely he has seen such rare signs. I shall now ask him. 이시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오바이와 급제 철룡 귀신 등이 함작 찬념하되 십불 광명 신통지상을 금당 문수하오 문수오 하리니 그때 마침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와 모든 천룡 귀 신들도 다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륵보살과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과 신통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볼까? Thereupon the Bhikshu, Bhikshunis, Upasaka and Upasikas, as well as the gods, dragons, ghosts, spirits, and others
all had this thought. Who should now be asked concerning the Buddha's bright light, signs of spiritual penetrations? 그러니까 모든 그 대중들도 이제 그렇게 미륵보살처럼 생각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상세에 대한 질문. 이시 미륵보살의 욕자 결의하며 우관 사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급제 천룡 귀신 등 중해지심 하사 이 문문수보리 문수사리 언 하사대 이하 인연으로 이유 차서 신통지 상하시며 바 대광명 방 대광명 하사 조우 동방 18,000토 하시며 실견 피입을 굳게 장엄이니 꼭 그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문을 풀고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귀신들과 법회 대중들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롭고 신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큰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어서 그 세계의 장엄을 모두 보게 하십니까? 물은 거죠. 이게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At the time, the Bodhisattva Maitreya wishing to resolve his own doubts.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Brother, regarding the thought of the fourfold assembly of bhikshus, bhikshunis, upasaka and upasikas, as well as the thought of the assembled gods, dragons, ghosts, and spirits, and others, questioned 만주수리에게 바로 다음같이 물었어. 만주수리에게. 만주수리는 문수보살이죠. What are the reasons for these potent, these signs of spiritual penetrations? For the emanation of great light which illuminate 18,000 land to the east. So that the dawn in all those Buddha worlds are fully seen. 하고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행을 살아시고 이제 삼매에 드셨고 지금 막 꽃비가 내리면서 그냥 막 동서사방이 진동을 하면서 이런 신통한 신비한 일이 예,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묻자고 하니 지금 삼매에 드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죠. 아, 문수보살에게 이제 물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면 3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